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. 그리고 그날도 별 다를 게 없는 날이었다. 팔이 부러지면 신경이 끊어져 있었다.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. 무릎 전방 십자인대와 양측방 인대가 모두 끊어져 있었다. 꼼짝할 수 없었다. 전신 마취 6번을 했다.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절망이 찾아온다. 하지만 이 주인공은 절망이라는 감정의 유혹을 단칼에 쳐내고 마음을 가라앉힌다. 죽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.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그날의 치료, 그날의 재활에만 몰두하면 된다. 치료한다. 재활한다. 그것에만 몰두한다. 간단하다. 사고 후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. 자고 일어났는데 신경이 끊어진 왼손을 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. 움직였더니 내 손이 기적같이 움직였다. 그 이후로도 회복과 재활을 하루하루 쌓아갔다.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스쿼트 200kg, 벤치프레스 120kg를 민다. 회복 후 불어난 체중을 감량 후 꿈을 찾아 호주로, 그리고 대만으로 날아갔다.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빠가 됐다. 한순간 가혹한 시련에 부딪히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최고의 슈퍼플레이를 보여준 오늘의 주인공 마틴님이다.